것도 아시는 필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맛과 유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낙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수준이 퇴보한 게 아니라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성이 있어서는 이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다 뛰어난 과정 속에서 메마름과 몸이 거추노함 또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이 동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 오히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표시로서 피조물에 대한 낙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표준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맛을 못 느끼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퇴보론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이제서야 애타게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영적인 그런 은총과 풍성한 그런 위로들, 맛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둬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아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덕이 부족해서 또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의 부족,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과정 속에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오히려 진보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이제 한 페이지 넘는 한 장 넘기면 8번에 나옵니다. 8번에 이제 묵상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말씀하실 때는 추정 묵상을 이제 관상으로 옮겨가는 데서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기 편에서 추정 묵상을 통해서 했던 상상이나 또는 추리나 분석이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얻었던 그런 결과들 또 풍성한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묵상은 기도할 때 뭘 통해서 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를 익히는 데서는 중요한 그런 방향이고 과정이지요. 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물론 관상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요. 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금수저도 있나요? 성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런 분들 뭐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미세먼지로 많이 오염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정말 그런 수준 높은 영혼들이 태어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관상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추정 묵상에서의 그런 요소들을 이제 익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당신께서 뛰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묵상과 추리에 있어서 그전처럼 상상이나 추리나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뭐가 커지는 거예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관상에서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했었어요? 생각은 줄면서 뭐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거죠. 우리들 있어서 인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 그죠?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사실 두 개 다 중요하죠. 머리 빗고 가슴만 계속 그것도 안 좋고 또 생각적으로 사랑은 큰데 머리만 빗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두 개가 다 이렇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시작은 이제 머리부터 하지만 이제 가슴까지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당신이 머리에서 가슴이 내려오는데 당신의 평생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의 영상과 같은 말씀하실 때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 그죠? 가장 먼 거리가 안드로메다에서 뭐 지구까지 이런 거리가 아니라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거죠. 생각을 멈추는 대신에 사랑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성령 안에서 이제 관상의 이제 특성을 말씀하실 때, 이제 묵상에서는 이제 생각을 지성과 기억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관상으로 들어가면 지성과 기억은 쉰다고 그러죠. 지성과 기억이 쉬고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관상의 그런 이제 표시, 또 관상의 그런 특성인데, 이 지성과 기억이 쉰다라는 것은 지성과 기억이 말살되거나 폐쇄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기억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데서 높은 경지로 갈 때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으로서 만나는 게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정지되면 그거는 안 되지요. 그죠? 어떤 분들이 관상의 경지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사랑으로 하면서 그런 기능적으로 생각을 이제 뭐 아예 그런 것이 이제 배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적, 지성과 기억의 이런 능력들이 더 예민하게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띄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의 기능,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나가는 이런 기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지성과 기억이 잠시 자신의 기능을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 그런 방식이 이제 관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 어두운 밤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태를 식당에 보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55쪽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성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 즉 추정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주실 때 제 능력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지성과 기억이죠. 이런 능력들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태에 매만음으로, 밤이나 매만음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우리를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 과정 속에서 수동적인 정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화시켜서 다 떼어버리시고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만 남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만 남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에 대한 설명이 쭉 진행되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제 2권 18장 19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는 계속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관상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남는 것은 사랑 단계에 남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서 이제 단계적인 그런 성장과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사랑의 단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성경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밀 사다리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의 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창가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랑의 사다리에서는 10단계의 그런 사랑의 성숙 과정을 얘기하시고, 영적 창가라는 책에서는 이제 다른 비유를 얘기하시죠. 거기서 보면 7단계의 사랑의 술과음을 비유하십니다. 이제 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런 술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시죠. 사랑의 술이 가장 농도가 짙고 향기롭고 좋은 술들은 제일 안쪽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7단계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단계, 10단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상징이죠. 가장 안쪽에 있는 술항아리, 그 다음에 10단계의 사랑의 사다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0장, 18장부터는 사랑의 사다리에 대해서 10단계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성경이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것을 이제 어둠 밤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당신과의 사랑의 합일의 여정에 완성이 있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혼의 정배로서, 영혼의 짝으로 주시고, 그런 관계가 이제 영적 혼인, 혼인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혼인 예복을 십자가 성면은 대신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입는데 입는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 대신적일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입어야 되냐면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 이제 믿음의 옷을 상징적으로 한번 다 볼까요? 뭐 아직 시간 1분 남았으니까 잠깐 보시면 21장 한번 보실래요? 21장을 보면 편지수로 176쪽 편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3번에 영혼은 신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은 영혼, 그쵸? 네. 여기 이제 변장이라는데, 변장이라는 게 뭐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라고 되냐면 세 가지 빛깔의 옷. 그래서 보면 흰고 푸르고 붉은 옷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향두 삼덕으로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향주 삼덕 또는 대신덕에 옷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믿음은 어떤 옷이에요? 흰옷. 그죠? 흰옷이라는 것은 이제 담백하고 소박하고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색깔의 옷이지요. 그죠? 네, 그래서 흰옷을 위해서 그 믿음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흰 바지를 입으라는 거죠. 흰옷,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탕은. 그래서 제일 먼저 흰옷, 속옷을 입어야 돼. 속옷을 바깥에 입으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웃음꼴이 되는 거죠. 속옷을 바깥에 입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슈퍼맨. 슈퍼맨은 인간이 아니죠. 저 외계에서 왔기 때문에. 슈퍼맨은 그 바지를 바깥에 입어도 뭐 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속옷을 바깥에 입고 다니면 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흰옷에 바탕으로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푸른색. 푸른색. 근데 푸른색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또 혼동하시는 분이, 푸른색은 블루예요? 그린이에요? 네? 블루예요? 그린이에요? 그린입니다, 그린. 이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아니 여기 나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푸른색이잖아요. 파란색 아니에요. 바다는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생명도 아니신데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희망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의 저걸이 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희망을 완성시키는 최종적인 겉옷을 입은 색깔은 빨간색의 사랑 붉은색 빨간색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색깔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같이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정화가 어둠 밤에서 말씀을 헛되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수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배신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향월경, 탄원 또는 뭐 환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부수적인 하나의 조각들일 뿐이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난 데 있어서 사랑으로서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랑은 의들이 만드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대신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어둠 밤에서 제시하고 목표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 구조 자체는 좀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것들이 많아서 좀 딱딱하고 어려울 때 이런 전체적인 특성과 십자가 성경의 의도, 목표를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시간 안에 어둠 밤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고 힘들었고 그래서 남들 주말 생각을 막 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좀 두서운 이런 감이가 됐습니다만은 양해하시고 다음에 안 부르셨으면 좋겠고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회는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강의 것으로 마치겠습니다.